자, 오늘은 세 명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항상 반가운 얼굴로 처음으로 저희를 금요일을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MBN골드 최고의 증권 전문가 박병주 매니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미소가 네. 별밤아 씨랑 하실 때랑 저랑 할 때랑은 네. 좀 다르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네. 느낌 타시죠? 예. 지금 오늘따라 우리 저 예. 우리 앵커님께서 예. 오늘 양복이 참 멋져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별밤 맛이 탓인지 제 탓인지 예,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셔서 이제 농담도 네, 네. 재밌게 잘 하시고 제가 그 네. 박병주 매니저님이 코스피 7천 간다 7천 간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걸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만 저한테 요즘 일이 많냐 네. 힘드냐 피곤하냐 정신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니냐 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7천 간다는 거 저는 박병주 매니저님 믿습니다. 네. 그대로 가는 거죠. 박병주 매니저 하면 7천 우리나라 예. 코스피 7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그 삼성전자를 올해 10월 달에 그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 10월 13일에서 15일 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자리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그때 12만 원을 제시했죠. 예. 그때 가격이 6만 원 밑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7만 원, 7만 4천 원대까지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12만 원이 또 멀지 않아 보이는데 자, 저는 그렇게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우리 그 공정경제 3법이라는 그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예.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는 7천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의 3법은 우리나라 그 재벌들의 독점에 의한 그 지배구조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또 그리고 또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숨통을 더 열어주는 그런 법률안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서 예. 박병주 매니저 하면 7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천 박병주.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카카오도 그렇고 네. 카카오도 10만 원 넘을 때부터 비싸다 그랬어요. 네. 20만 원에도 비싸다, 30만 원에도 비싸다, 결국 4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7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숫자다. 이렇게 네.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리뷰부터 좀 빠르게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박병주 매니저가 찍어주신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어요. 파트론. 파트론. 그 회사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가 되겠는데 예. 자,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주간으로 보면은 지금 약 3점에서 3%에서 4% 정도로 상승을 했었는데 올랐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시간대 우리 직장인 분들 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많이 시청을 하셔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을 들고 왔을 때에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주린이 이분들이 충분하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매수도 차분히 그럴 만한 시간을 주고 하는 게 더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들고 왔을 때 갑자기 다음 날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무척 관찰하는 시간도 없고 예. 또 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도 포착하기 어렵거든요. 직장인들이 시간 매매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론과 같은 종목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대를 막 거기를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무척 기대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본다면 저 멀리 예. 2만 6천 원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직장인분들 계속 한번 예의주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네. 순환매가 조금 도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트론도 뭐 3, 4% 오르긴 했지만 그렇죠. 앞으로 지금 기모고 있어서 네. 앞으로 슈팅을 할 네. 그거를 기대하면은 그렇죠. 4%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파트론도 플러스권에서 오늘 일주일을 보냈고 자, 이번 주에는 저희에게 주식은 내 친구. 친구 되는 방법 어떤 걸 가르쳐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 예. 그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혹시 다이버전스. 그 할머니 쪽 기억하신가요? 할머니 기억력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 예. 패턴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어요. 주인공이었죠, 사실 주인공. 그런 핫한 종목, 가장 주인공 종목이었죠. 세상에 그 시가총액 10
4조짜리가 두 배 같거든요. 예. 그 핫한 종목이 제가 주식 내충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간에 그 패턴이 그대로 나와서 예. 100% 올라갔습니다. 100%. 제가 오늘 그 패턴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고 또 왔거든요. 요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쉽지만 자세하게. 네. 왜냐하면 지금 주린이 입장에서는 네. 요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은 네. 요 매수 매도 타이밍 참기 그렇죠.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그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 이 종목이 교과서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거기서 한번 우리 이제 주린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옛날에 했던 공부를 했던 것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자, 주가는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기 아래 그 우물처럼 생긴 게 있죠. 예. 거기가 스토케스틱인데, 스토케스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 강도. 즉, 그거 보시면은 그 앞에 요 1번에 있는 우물 깊이하고 2번에 있는 우물 깊이를 보면은 예. 1번이 더 지금 깊거든요. 저 하늘색.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번 우물은 더 얕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즉 상대 강도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떨어지는데 상대 강도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즉, 주가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1번에서 2번 주가는 떨어지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보통 저점에서 매집할 때는 주식 주가를 빼면서 매집을 하죠. 근데 매집할 때의 저점 라인에서는 호재가 결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그리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는가, 그거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되겠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도구가 준비 안 됐는데 도구를 한번 준비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자, 보여주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요 보시면은 도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인데요. 자, 일봉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아래 그래프는 스토캐스틱이고.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도 같이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딱 이으면은 요거를 했을 때에 주가는 떨어지는데 매도 강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요런 현상을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매도 강도예요? 아니면 매수 강도예요? 매도 강도죠. 매도 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도 예. 강도죠. 올라간다. 그렇죠. 매도 강도죠. 그러면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 강도가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계속 포착하고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매수 시점이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죠. 예.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자, 요 지점. 요 지점에 양봉이 딱 세 개 나왔죠. 네. 자, 그러면 바닥 계속 주가가 빠졌는데 적산병. 제가 요거를 이동평균선을 제가 한번 삭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보일 것이에요. 그렇죠. 이동 삭제하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확대할까요? 살짝만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했습니다. 예.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서 양봉이 딱 세 개 나오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면 거기서 양봉이 세 개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눌림목을 주었을 때. 한번 눌림목을 줘. 제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치고 들어갔죠. 11월 3일 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점까지는 어디가 바닥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예. 확인하고 들어가면 양봉이 세 개 나올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눌림을 주었을 때. 요때 이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지점이 또 보시면은 이제 그때 힘이 셌다는 게 이동평균선에서 생명선이라고 하는 20일 이평선을 딱 돌파했잖아요. 선생님, 네. 죄송한데.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눌리고 나서 적산병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매도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예. 그럼 이거 약간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적산병이라고 해서 양봉 세 개가 띵띵띵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전 궁금한 게 요거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적산병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개가 나타나는 그 게. 그 우리 이제 주린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 기초부터 말씀드리냐면 예. 양봉 그러니까 캔들에는 양봉과 음봉이 있어요. 양봉이라는 것은 그 주가가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12월 9일 날 보면은 시작가가 84,000원이죠. 종가가 89,200원이죠. 예. 즉 양봉은 시작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이죠. 이럴 때 양봉은 매수의 힘. 즉 매수의 힘이 연속으로 세 개 이제 먼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양봉이 한 개가 아니고 연속으로 세 개 나왔죠. 즉 매수의 힘이 연속으로 세 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적산병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근데 들어올 때 더군다나 생명선인 21선을 돌파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주가 하락 뒤에 적산병, 그러니까 네. 양봉이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이런 매도세는 거의 끝물,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예. 이제 뭔가 미래에 뭔가 호재가 있으니 그거를 아는 누군가는 강하게 들어왔다.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 양봉은 매수의 힘이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중간에 자, 끄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끌고 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좋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지? 여기서 보니까 많이 먹었네. 여기서 보니까 저 중간에 요 정도 오면은 13만 원 정도 오면 또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끌고 오는 거. 예. 요게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 원짜리 투자 기법이에요. 비싸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끌고 오는가를 제가 또 한번 요거를 보면서 요것도 한번 요거 다 없애고 이동평균선만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이동평균선도 다 없애고 두 개만 놔두겠습니다. 5일선하고 10일선만 두 개를 놔둘게요. 자, 이렇게 끌고 올 때 이제 어떻게 끌고 오느냐? 제가 5일선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5일선하고 10일선이 나란히. 굵은 게 5일선이고, 지금 얇은 게 11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지점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줄 때, 네. 자, 요 자리에서 5일선하고 11선이 정배열을 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기법상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내가 이제 계속 쭉 올라갈 때 팔까, 이것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보면은 하루에도 막 가격이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으냐면, 그 5일선하고 11선이 이제 나란히 가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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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승 추세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추세인데 예. 그 5일선하고 11선이 나란히 되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종목을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당기면 더 잘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요때는 5일선을 깼지만 다음 날 바로 받쳐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5일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계속 고 하는 겁니다. 안 깨네. 계속 고. 자, 그런데 여기 지점에서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갭 상승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경계. 거기서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보통 이제 욕심을 더 이상 많이 안 부리고 이제 일단 절반을 매도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여기 지점에서 올라올 때 우리 주린이들이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 사실 10%만 수익 나도 빨리 팔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 또 21개의 또 이제 투자 기법이 있는데 예.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또 기회에 제가 또 박병주 매니저가 그 무료 방송이 또 있거든요. 오늘은 않지만 평일날 오후 4시 하고요. 예. 또 야간에는 보통 11시 합니다. 그때 무료 방송 때 자세히 제가 요 다뤄 드릴게요. 예.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5일선을 안 깨면 고고고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할 수 있잖아요. 그 아직도 안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최종적인 매도 결정할 때는 이제 다음 예. 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오늘이 제가 보기에 매도 시점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은봉은 매도의 힘이거든요. 예. 고점에서 은봉이 장대 은봉이 나왔고 오늘 갭 상승 은봉으로 쌍봉 영역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힘이 좀 붙이는군요. 그런 경우로 팔아먹었죠.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예.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에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것이 5일선하고 11선을 보시면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들어갔던 파트론도 예.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직장인 분들도 그런 것만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 저평가된가만 본다면 예. 지금처럼 그 35년 만에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런 알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지금 차트 보면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럼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략 포인트, 펀더멘탈적인 부분 아주 짧게 컴팩트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공략했던 포인트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면은 자 볼까요? 자 포인트를 보면은 먼저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이 그리고 좋다. 도중에 주가가 왜 갑자기 급등했냐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우리 회사에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를 우리는 완성을 했다. 예. 그러면 우리 치료제를 맞으면 내년 1월달 정도 가면 우리 국민들이 4, 5일 만에 치료가 된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올라갔었고 또 실적을 뒷받침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투룩시마라고 이거는 혈액암 그 바이오시밀러 약품입니다. 그리고 허주마 이거는 위암과 유방암에 해당되는 바이오시밀러 약품인데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예.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원료 의약을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왼쪽에 있는 주사제가 있죠. 이게 그 램시마 S신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을 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집에서 맞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좋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 싫은데 가뜩이나 겁난데. 그래서 근데 요게 그 램시마 SC가 마진이 아주 셉니다. 이게 고마진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됐고 캐나다까지 갔는데 요게 지금 미국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면 지금 램시마 SC를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그 시장을 이 회사가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들어가려고 치고를 하고 있죠. 요 부분도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 매도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미 벌써 뭐 버스 좀 지나갔다 약간 때려서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버스 어떤 버스가 오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다음 버스는 예.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안 가더라도 직장인분들이 들고 있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년 1월 달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예. 라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죠?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달 걸렸거든요. 예. 바로 뭐냐면 포스코 ICT가 되겠어요. 포스코 ICT? 네. 지금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가 지금 철강이지 않습니까? 예. 무거운 철강에서 이제는 이제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예. 제가 그 종목도 포스코 케미칼도 올해 4월 달에 저점에 잡아들여가지고 2배 이상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포스코 ICT가 거기를 되지 않겠느라고 생각하는데 포스코 ICT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ICT는 이 회사는 이제 왼쪽을 볼까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홈인데 이게 지금 스마트홈인데 그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그 TV도 크고 그다음에 온도기도 보일러도 조절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이런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현재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는 그 최고 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스마트 물류도 하고 있는데 한진과도 대전에 대규모 스마트 물류도 그 해 줬었고 그다음에 예. 인천 공항도 하고 있는데 자, 요 종목을 제가 한번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로 차트 보여주죠, 자, 차트. 그래프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업 내용은 좋고 박병규 매니저가 가장 그 잘 봤던 그 파트가 있어요. 예. 바로 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패턴일까요? 자, 한번 확대를 제가 그 밑에를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색깔을 보냐면 빨강색하고 파랑색만 봐주세요. 저게 어떤 패턴으로 기억하신가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할머니가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세요. 그런가요? 예. 그게 N자 패턴이죠. N자 패턴. N자. 60일선인 수급선. 예. 60일선이 받쳐주고 있죠. 그게 그 20일선 수급, 생명선이 N자로. 예. N자로 지금 이런 형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왔다가 지금 N자로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N자로 부딪히다가 올라가면서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 굉장히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최고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모아간다면 내년 1월 달에는 박병규 전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에 올라 그래프상 많이 올라 보이는데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요 월봉으로 보면 적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다르네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격도가 지금 이제 모양을 만들어 여기서 매집봉이 들어온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고점이 14,800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넉넉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내년까지 쭉 가지고 계셔도 박병주 매니저님 최고 이렇게 네.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까지 네.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박병주 매니저 친구할 수 있는 방법 짧게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경제 3법 관련주, 즉 저는 섹터에 주목할 필요 있다. 시황보다도.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 특히 공정경제 3법이라고 우리가 조사하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박병주 매니저의 친구가 되시고 하는 분들은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전화 보내는 날에 샵 2034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전화 보내는 문자단에 예. 박병주라고 하시는 문자를 보내시면 그 링크를 추가하시면 예. 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공정경제 3법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예. 우리 친구들한테 무료로 제가 듬뿍 안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도 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궁금하신 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아쉬워요. 못하고 박병주 매니저님께 이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지금 아래 나오는 샵 2034로 박병주 내용 입력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요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